방폭 드릴까요, 그러면? 예. 예. 토들이군요. 곡 설명 좀 해주세요. 이 토들이라는 노래는 베이스 치는 친구랑 저랑 안산에서 강원도 그 횡성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네. 걸어가면서 이제 그 비틀비틀 이렇게 거리면서 다리에 마비도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과 그러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 쓴 건데요. 네. 토들이라는 게 어린아이처럼 어린 아기가 걸어가는 것처럼 아장아장 걸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왜 너 이러면서까지 걸어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 걷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너무 좋고 그것이 난 너무 달콤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설명을 들으니까 확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국카스텐의 토들 듣겠습니다.
고장이 난 너 서랍을 뒤적거리며 잠을 청할 약을 꺼내고 한탄을 하네. 창밖은 너무나 낮다고. 연락이 없던 시간은 나를 찾아와 무거워진 귀를 잡고서 얘기를 하네. 밖에서 날 기다린다고.
리얼 들었습니다. 국카스텐의 음악을 들으려면 사전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사전은 찾아야 되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. 비트리올 이런 단어도 사실 잘 안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이거는 파울로 코엘료 소설 중에서 그 나온 얘기인데 비트리올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. 어허. 그래가지고 그 비트리올 증후 이 병에 걸리면은 그 내가 왜 학교는 졸업했고 대학을 가라고 해서 대학은 갔고 직장에 취직해서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러면서 예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. 예. 어머니가 계속 하라는 대로만 쭉 계속 왜, 자기가 왜 하는지 모르고 어머니가 시키니까 계속 해가지고 한 서른 살쯤 되면 황당할 거예요. 예. 예. 그래서 세상과 어떤 자기 안에 어떤 자기 안에서 어떤 담이라는 걸 쌓는데요. 그래서.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허무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렇죠. 밀려오겠죠.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절대 걸리지 않을.